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 생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 소비자원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감시와 점검을 하는 소비자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손경희 국민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세탁평가실입니다. 세탁물과 관련한 분쟁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곳입니다. 잘못하면 저렇게 돼. 뭐 그러네. 수축되거나 변형된 옷을 만져보고 훼손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그 액이 바로 염화칼슘 액이라는 것인데 그 액이 이제 옷에 묻게 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경화되고 수축을 하게 됩니다. 정책 기자들은 이어 기능성 의류 등 제품들의 성능과 위해 여부를 검사하는 평가실을 차례로 둘러봅니다. 최근 인체 유해 성분 검출로 문제가 된 물티슈의 적발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원의 감시 활동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평소에 이제 소비를 할 때에도 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좀 더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소비자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에 소비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나 사전 예고 없이 현지에서 일정과 숙소 변경 등의 피해가 발생할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그 가이드가 선택할 때는 분명하게 이건 선택한 건 법에 의해서 내 잘 선택하면 되겠어 강요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877건에 달합니다. 휴가철이나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 신청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 정보 그런 팁을 또 설명해 주셔도 좋았고 그런 여행을 하기 전에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 계약서를 더 잘 읽고 확인해서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건강기능식품의 감시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으면서 신중하고 현명한 소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 가격이 높기 때문에 3, 40만 원 하거든요. 조금 드시고 난 다음에 소비자들이 몸에 맞지 않는 처형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유형은 물론 유통 과정도 다양해지는 만큼 소비자원의 활동과 함께 현명한 소비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소비자원이 우리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비자분들도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소비자원이 많은 교육과 그리고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체험은 소비자 민원 상담에서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까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꼼꼼한 소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국민리포트 송경입니다.